재밌는 게 없지. 네. 재밌는 게 없지. 네. 뭐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가 인도 모르겠지. 전무하고 그러죠. 마누라를 보면 마누라대로 안 되고, 열심히 해야 되겠고, 또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고, 나는 뭔가 하는 생각 있잖아. 나는 뭐야? 이런 기분이 있는데, 충분하게 대주님은 식욕이 있어서 잘 사는 하지야. 지금 현 상태에 뭔가의 이제 조상 기운이가 이렇게 거주의 이 기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여호와서는 아예 의욕이 없었습니다. 의욕이. 무기력해. 그치? 너무 무기력한 거야. 의욕이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여 오기 전에까지는 덜했어. 여기 와서는 여 오기 전에는 그냥 살아야 되겠다는 애틋심 있잖아. 빨리 해야 되겠다. 마음이 많이 쫓겼다고 할까? 근데 여 와가지고는 그거조차도 없어진 거야. 무기력하게 그냥 새벽이 되니까 아유 도사장에 속굴대가는 식으로 가야 되는 거야. 또 이제 한나절 되면 아유 집이니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오늘 밥 먹고 자녀들도 좀 자고 일어나면 이제 저코부터 앉아가지고 이제 내두드리긴 하고 아무런 재미가 없어. 본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기운 자체가 너무 강하게 돌아. 그래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 근데 또 어른들은 시집은 시집대로 또 뭐 어쩌고저쩌고 말도 많고 달도 많지. 어쨌든. 그러면 또 본인이 죽을 맛이지. 예,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니까 내 마누라 편을 들어야 되는데 어른들은 나는 또 그렇지. 본인들은 또 아무 뭐 어째라고. 없는데 어째라고. 해도 안 되는데 어째라고. 해봐도 안 되는데. 죽기 살기로 벌어먹고 살라고. 지금 하는 일 말고 할 때 하기 전에는 장사했어. 그런 쪽으로 해서 일을 했어. 근데 해봐도 안 되잖아. 다 뭐 오히려 빚을 돌아 안고 넘어지는 현상밖에 안 되는데 해봐도 안 되고. 일로 와. 간 방에다 놓고 야 좀 닫아. 그거 좀 못 나오게 닫아봐라. 해봐도 안 되는데. 아까 둘 다가 지금 상태가 심각해. 마음을 한번 다시 비우고 새로이 출발을 해봐. 반드시 식욕이 있어서 잘 살 거야. 그거 네가 살이 아니라는 거 알지? 네 이거 살 아니다. 어? 네 자체 편안하게 앉아. 네 살이 아니야. 이게 전부 버 있고 엉뚱한 기운에 쌓여가지고 완전히 네야말로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 네야말로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잖아. 그렇잖아. 그지? 두뇌하고 똑같았단 거야, 결론은. 그냥 때가 되니까 밥 먹고, 하기 싫으면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조금 그거 하면 포식하고. 안 그러면 좀 여유가 좀, 돈을 좀 몇만 원을 있으면 뭐 시켜 먹고. 두드려 맞는데, 이 나한테. 충분하게 잘 살 수 있는 사주들이야. 그리고 애기가 있는 사주들이야.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어떤 수학이라고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안 돼. 알았어, 무슨. 네. 근데 너무나 둘 다 손을 놓고 있는 거야. 너무나 손을 다 놓고. 내가 아무리 와서 이렇게 해주고, 내가 이렇게 그걸 해줘도 본인들도 나를 따라줘야 우리 삼합이 맞잖아. 그러니까 따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을 좀 쫓기지 말고 내려놔. 내려놓고 좀 다가서 내려놔. 또 혼자 신랑 내보내놓고 정신없이 자다가 일어나서 먹기 싫어고 그냥 막 안 먹고 마시고 말고 하지 마. 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잖아. 그리고 꼭 살아야 돼.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꼭 살아야 돼. 누구 때문에? 마누라 때문에. 그잖아. 이 여인인 당신 니 하나 보고 시집을 안 보고 만나고 본인도 이 여인을 만나면서 아 내가 새로운 삶을 가져야 되겠구나.
부모한테 형제한테 내가 따뜻함 못 받고 이 여인을 만나서 사랑이라는 걸 느꼈잖아. 그치? 네가 사랑을 못 받고 살아나갑니다. 그치? 그렇지? 그렇지? 어,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근데 만나면서 그렇게 내가 둘이가 진짜로 억제껏도 해보자고 했는데 어느 때 어느 시에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사랑이라는 그 존재가 없어지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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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이잖아. 그냥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다시 마음을 내놓고 한번 아, 살아야 되겠구나. 서야 되겠구나. 아, 우리는 할 수 있어. 당신하고 나하고는 할 수 있어. 어, 그래 마누라 당신하고 내하고는 할 수 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다시 시작해보자. 당신도 저기 보는 거 조절함들 빼고 나 역시도 마찬가지로 내가 당신을 좀 맞춰줄게. 당신도 나를 좀 따라주마. 이런 식으로 맞춰야 돼. 그래서 한번 내가 오늘 걷어내주면 아마 좀 많이 알 거야. 피부로 느낄 거야. 알았지? 그럼 그렇게 해서 니도 다르지. 그리고 슬퍼하지 마. 여기가 너무 외로워. 너무 외롭고 너무 허무하고 너무 힘들어. 울어. 누구한테 울어본 적이 없네. 네가 울라니까 누가 받아줄 사람이 없잖아. 내 남편한테 울라니까 내 남편이 불쌍해서 못 받아. 그치? 너무 울어. 울어. 울잖아. 너무 힘들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도 살아야 되는 권리가 있구나. 근데 대우를 못 받았으니까 내 남편하고 나고는 너는 또 보는 듯이 나 엄마 아버지 보는 듯이 누구누구 보는 듯이 나는 잘 살 거야.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살 거야 하고 계획이 많았어. 근데 그게 한 대도 없잖아. 어디 갔어 그거. 어디다 내밀었어. 아주 가까운 데 나가 있어. 아주 가까운 데 있어. 단지 잊어먹고 사서 살 뿐이야. 가까운 데 있으니까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마음을 가다듬어 다시 거기 주워서 들어올 수가 있어. 주워 담을 거야 금방. 알았지? 그래 하자. 어? 너무 힘들게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람 만나는 게 싫고 많이 나타나는 게 싫잖아. 하지 마. 왜 못 나타나? 충분하게 너는 나타날 의무감이 있는 거고 충분하게 따뜻하게 어디 나타나도 네가 빠지지 않는 네한테는 자신감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없어졌어. 알았지? 하지 마.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괜찮아. 후 잠깐만 누워봐. 이쪽 머리 누워. 아유 머리가 너무 따갑다. 후 편안하게 숨어 크게 해. 후 내쉬어. 아프지 머리. 아프지 머리. 후 후 그래 쉬게. 후 그렇지. 다시 후. 거기 한 번 더. 후. 다시 후. 천식이 있었어요? 천식이? 다시 후. 네. 지금도 천식이 있어? 네. 지금도 천식이 있어? 천식 약을 드시는 게 있어? 약은 안 먹어. 약은 안 먹어. 후. 너무 너무 맥혀가지고. 오. 남편이 천식이라고는 하는데 기침을 하는데 어느 날은 되게 많이 하고 오늘 아침에 좀 심했어요. 응, 어느 날은 좀 덜하고 안 하는 날은 또 안 하시거든요. 좀 오늘 같은 날은 되게 좀 심했어요. 심해지 그지. 응. 근데 우리 오고 나서는 기침 안 하시거든. 네 그런 거 있어요. 그런 조상이 있잖아. 아 피를 타고 혈액 안 켰어. 너무 아프지? 응. 너무 아프지? 아플 때 후 심호흡을 뱉어내야 돼. 너무 아프다. 후 뱉어내. 후
어렵지 않고 잘하신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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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해 후. 이런 물만 돼. 후. 네 잘못도 무안 와서 와. 알았어. 풍이 온다고. 밤에 이미 약간 쳤다고. 신랑 잘못도 뭐 풍아 풍 알았어. 둘 다 마음 비우고 똑바로 그 가고 살아. 너무 힘들어서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일이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 너무 받고. 아유 잘하신다. 그렇죠. 본인도 그래도 의지가 있다. 왜냐면 부모 밑에서 있었으니까 맨날 참고 사는 게 습관화가 됐지. 맨날 참고. 맨날 참고. 잘해도 혼나고 못해도 혼나니까 참는 게 그때부터 습관화가 돼 있다고. 네가 눈 뜨지 마. 참는 게 습관화가 돼 있고 너무 외로운 걸 참고 사는 게 습관화가 돼 있었다고. 어? 대주.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너무 아픈데 너무 고달픈데 참는 게 습이 되다 보니까 내보다 마누라도 있는데 내가 뭐 이렇게 하고 남자 새끼가 이러고 본인이 본인 자신을 달래잖아. 그래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참는 게 습이 돼 있다. 어?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버렸어. 그렇지? 네. 가슴이 뭐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해. 다시 후. 아까보다 많이 시원할 거야. 살이 너무 많이 느껴서. 네. 눈 떠봐. 두 번째 할 때는 시원한. 그지? 네. 조금 내려갔어. 괜찮아. 네, 감사합니다. 니는, 야, 대준이. 니는, 스님이 돼야 되는 사주. 자네가 부처님이야 가운데 뭐가 있어? 저는. 그지? 네. 본인이 내가 얘기하고 잘 들어. 본인 몸에 이렇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가지고 중앙선에 무슨 점이 있니 아니면 무슨 혹이 있니? 혹 한 조그만 거 있어. 어디? 여기 등 쪽에. 등에 있어 혹이? 혹인지 점인지. 점이 엄청 좀 걷어볼게. 이쪽 어디? 너는 삼촌 니는 스님이 돼야 되는 사주야. 그래서 불줄이 센 거야. 알았어? 무슨 의미지? 그러니까 저런 다음 주 같은 그런 거 하지 마. 다음 주 이런 거. 알았지? 하지 마. 그런 거 있으면 안 돼. 절대 대주 몸에. 안 그래도 기운이 많이 센 데다가 거기 있으면 이 기운이 다 열려 있어가지고 엉뚱한 게 타고도 가는 거야. 이 집 자체가 습이 너무 많거든. 이 습이 많은 데는 영맥이 돈다고. 아까 담주를 차고 있으니까 점점 강하게 타게 될 수밖에. 알았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타고 드는 거야. 알았지? 자 눈 떠봐. 나를 정면으로 봐. 나를 정면으로 봐. 눈 떠. 깜짝거리면 지면 안 돼. 이래야 돼. 그렇지. 이게. 다시. 이 터주에 터에서 누가 한 사람이 연세가 들어서 돌아가신 분이 있을 거야.
아, 본인들 우리 전에 살던 사람이 지금 내가 그거 걷어냈거든. 네. 그거 빼냈거든. 이제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컴퓨터 앞에 마야앉지만 컴퓨터도 영맥이 나와. 본인들은 만화로 싸움을 하지만 거기에 안 좋은 기운들이 타고 들어갈 수가 있다고. 왜냐면 본인이 줄이 너무 세서. 알았지? 그래서 그것도 삼가하는 게 좋아. 니도 마찬가지로 그거 할 시간 있으면 두뇌하고 손잡고 요 마을 돌아. 운동하면서 한 바퀴씩 돌아. 알았어? 네. 6개월 동안 절대적으로 6개월 동안 한번 같이 나오고 시도를 같이 하라고. 네. 내가 빌어주는 것만큼 본인들도 노력해야 되잖아. 그래서 조금 더 모아가지고 집 사가지고 좋은 데로 가자.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해. 알았지?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야, 촛불 켜. 촛불 오세요. 삼달의 초에 걸어 이른 날로 성납니다. 교황길이 돌아 나는 도시 돌아에 들어서 우한 질병이 잦아들고 하는 일에 맘대로 저대로 되는 일이 전혀 없을 바에 잠을 자면 일실천거리요 망근이 되고 다하리되 울음이 고 주황자지는 부인자진대 부인자지는 조부조상 아니시오이까요 이터전 들어서니 성주동생들이니 다섭서밤이 들어도 내리사라 하오시고 계시만 점이 있더라도 내리 사랑하오시고 성주 판관에서 받들어주실 적에는 성주님 난대부는 경상북도 안동 땅 제비원이 보일래라에 성주 판관 마련될 적에 열의 일곱에는 애기 성주여 방에 누구 적다 나 백제 장군 다 적다 안남방에는 적제 장군이 내서서다 정령금으로 막아주요 뱀요금으로 막아내고 복박으로 따라드는 악기자 기억을 사고 거불별 시니 거절라 복방에는 국제장군